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럼마스터 100번 화요일의 조용훈입니다. 오늘 32번째 시간. 자, 저번 시간에는 발과 손을 분리시키는 연습, 위일러키로 노래 한번 맞춰봤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펑크 리듬. 자, 지금부터 배울 펑크 리듬들은 이때까지 배운 기초편에서부터 배운 펑크 리듬에서 많이 응용될 거예요. 특히 발이, 베이스 드럼이. 자, 잘 보시고 하나하나 보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화요일 드럼 중급편 책 18페이지를 보면은, 자, 처음에 이 부분이 기본 리듬이에요. 오늘은 이 리듬만 계속 배울 거예요. 발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쿵빡 쿵쿵빡 쿵빡 쿵쿵빡. 실제 연주를 하게 되면은 3, 4, 5. 발이 쿵둘 쿵쿵 쿵둘 쿵쿵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리듬만 계속 연습하세요. 일단은 심벌도 치지 말고 처음에는 3, 4, 5. 이 리듬 하나만 배워놔도 다른 데서 실전 연주할 때도 그냥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쿵빡 쿵쿵빡 쿵빡 쿵쿵빡. 자, 이 네 마디를 다 같이 하면은 3, 4, 5. 자, 이거 외우기 쉽죠? 쿵빡 쿵쿵빡 하고 끝에 삐리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네 마디만 계속 반복해서. 자, 다시 3, 4, 5. 다음 거 16마디의 연습곡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것도 필인 다 배웠었죠. 간단한 필인 보면은 둘째 줄 필인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셋째 줄에 따가다가다가다가딴딴딴딴 맨 마지막 줄에는 한박 필인 그리고 딴따가단따가단따가 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악보가 있으면 필인 부분 이 부분을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 번씩 천천히. 자, 바로 해볼게요. 처음부터 3, 4, 5. 이렇게 넷째 줄에 한박 필인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뭐 다른 건 어려울 거 없어요. 오늘도 한번 자 19페이지에 있는 한강창가 괴물 영화 보셨죠? 괴물 OST 중에서 한강창가 라고 노래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짧으니까 오늘 이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짧으니까 처음에 악보가 있으면은 뭘 보라 했죠? 필인 부분 처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다음에 딴딴딴딴딴딴딴딴 18페이지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고 다섯째 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한박 필인 그리고 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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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디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조금 봐야겠죠. 쿵빡 딴딴따다단 쿵빡 딴딴따다단 두박 필인이죠. 두박 필인 쿵빡 딴딴따다단 두박 필인. 자, 그 다음 필인은 따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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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역시 필인 부분 연습하시고 연결해서 하는 연습. 필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전마디부터 해서 필인 그 다음 마디까지 세 마디를 연결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예를 들면은 16마디 16마디 필인이 있다 그러면 15마디 16마디 17마디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는 연습 보세요. 3, 4, 5. 자, 그 다음에 보고 또
22마디 하나만 더 해볼게요. 22마디 22마디 하면은 몇 마디 해야 되죠? 21마디 22마디 23마디 연결해서 보세요. 시작. 이렇게 몇 번을 연습하면은 거의 뭐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연습이 다 되었으면은 노래로 바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게 중간 템포 BPM 100으로 해볼게요. 1, 2, 3, 4. 원래는 되돌이표가 있는데 지금 일단 한 번만 할게요. 일단 처음에 18페이지 있는 리듬 쿵빡 쿵쿵빡 이거를 충분히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연습해보시고 필인 부분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 노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펑크 리듬 이건 끝이에요. 그냥 이거를 계속 그냥 몸에 쿵빡 쿵쿵빡 이렇게 해서 계속 써먹으세요. 아무 노래 틀어놓고 쿵빡 쿵쿵빡 이런 것만 계속 나만의 자료를 쌓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 안 어렵죠? 펑크 1.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펑크 2.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예습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거 복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